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빅스의 멤버 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빅스 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켄은 92년생이며 본명은 이재환인데요, 켄이라는 예명은 소속사 황세준 대표가 일본 가수인 히라이 켄과 스트리트 파이터의 켄 마스터즈를 닮았다고 해서 지어줬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또한 그룹 내에서 가장 끼가 넘치며 애교가 많은 멤버이고요, 활달하고 붙임성이 좋으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한 귀여운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켄은 특이할 정도의 귀여운 말투를 사용하는데 켄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한 번만 훑어봐도 켄의 말투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보컬 포지션을 맡고 있는 켄은 기술적인 창법에 능하며 장르에 맞게 목소리와 창법이 변하면서 허스키한 음색을 갖고 있고 음역대가 정말 넓고요, 고음이 아주 쭉쭉 잘 올라가며 가창력 또한 출중해 라이브를 정말 잘 소화합니다. 상속자들 OST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운명처럼 널 사랑의 OST인 마이걸, 제이켄 포니테일 피처링, 무리막교 OST인 그댈 보면 등 드라마 OST와 피처링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증거겠죠. 켄은 2014년 9월 시트콤 하숙 24번지를 통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연애를 하지 못한 모태솔로로서 대기업 취업을 꿈꾸는 이재환 역을 맡으며 연기자로도 데뷔를 했고, 이후에 2015년 5월 체스에서 주인공인 체스텀 선수 아나톨리 역을 맡으며 뮤지컬 데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 외에 신데렐라, 꽃보다 남자, 더 뮤지컬, 햄릿 등에서 연기력을 뽐내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켄은 지난 20일 서울 광림 아트센터 BBC홀에서 열린 뮤지컬 셜록 홈즈 사라진 아이들 프레스콜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셜록 홈즈는 영국 소설가인 아서 코일이 소설로 탄생시킨 명탐정 캐릭터 셜록 홈즈를 타이틀로 내세우는 뮤지컬로, 지난 2011년 앤더슨가의 비밀과 2014년 블러디 게임을 공연했고 이번 사라진 아이들이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라진 아이들은 세계의 미스터리 잭 더 리퍼의 연쇄 살인 사건을 쫓는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날 켄은 캐릭터를 연기하며 특별히 집중한 지점에 대해 연기가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 선배들에게 많이 여쭤봤다, 연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간 했던 작품들 중 가장 연기가 많은 캐릭터라 많이 배우는 중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가장 도움이 된 조언에 대해서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동갑내기 산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다, 죄송하게도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여쭤봤다, 저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다들 열심히 한다고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 모두 말씀 하나하나가 도움이 됐다, 무대에서 더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첫 공연을 마친 뮤지컬 셜록 홈즈 사라진 아이들에서 켄은 집요함과 야심 강한 버밍엄 최고 경찰인 클라이브 역을 맡아 극중 셜록 홈즈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켄. 이날 켄은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객석을 단숨에 사로잡아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발산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셜록 홈즈 사라진 아이들은 4월 19일까지 광림 아트센터 BBC H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빅스 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